안녕하세요. 엘레 독자 여러분, 메이크업 아티스트 손대식입니다. 윤비입니다. 이제 곧 홀리데이 시즌이 다가오는데요. 메이크업에 있어서 한순간에 변화할 수 있는 부위는 아무래도 아이 메이크업이 될 수 있는데요.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이 아이 메이크업, 아이섀도우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세상엔 정말 다양한 종류의 섀도우들이 있는데요. 이거 보시면 이제 같은 컬러군인데 이렇게 톤이 달라서 그라데이션이 쉽게 접근하실 수 있는 그런 아이섀도우고요. 컬러들은 다 다른데 톤이 비슷한 그런 아이섀도우로 이루어져 있죠. 다음에 보시면은 튀는 컬러가 꼭 한 가지씩 들어가 있어요. 이런 사고 팔레트 같은 경우는 활용하시기 좀 어려워들 하시거든요. 그래서 포인트 되는 컬러가 들어가 있는 이 사고 팔레트를 이용해서 한번 오늘 데이 앤 나이트를 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왼쪽 얼굴에는 데이용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. 먼저 이 밝은 색상의 아이섀도우 같은 경우는 눈두덩이하고 하이라이트로 쓸 수 있어요. 눈두덩이에 이렇게 펴주세요. 자연스럽게 두덩이를 이렇게 밝혀주시고요. 광대뼈 쪽에 있죠? 이 부위에다가 이렇게 콧대, 인중하고 턱 쪽으로. 그런 다음에 이제 이런 핑크 색상으로 블러셔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. 블러셔로 나와 있는 제품보다 훨씬 더 은은하게 표현될 수 있어서 굉장히 좋더라고요. 그래서 아이섀도우를 이용해서 아주 가볍게. 그 다음에 그레이 컬러로는 아이라인도 그릴 수 있지만 아이브로우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. 데이 메이크업을 할 때는 아이브로우가 좀 이렇게 선명하게 훨씬 더 좋겠죠. 비어있는 곳 있죠? 이런데 살짝 채우는 듯하게. 예, 마지막으로 이 그레이 컬러 있잖아요. 아이라인을 그리듯이 표현해 주시면 되는데요. 눈을 떴을 때 보일 수 있는 정도 선을 잡아준 다음에 그 안을 채우듯이 이렇게 아이섀도우로 발라주시면 돼요. 데이룩을 한번 완성해 봤습니다. 이 오른쪽 편에는 스모키 메이크업을 연출해 볼 건데요. 먼저 이 가장 진한 컬러, 그레이 컬러를 먼저 사용을 할 거예요. 조금 넓게 이렇게 아이라인을 그리듯이 이렇게 과감하게 이렇게 발라주세요. 눈을 떴을 때 이제 데이 메이크업보다는 조금 더 두껍게 언더 쪽도 점막까지 발라주시는데요. 네, 그 다음에 이제 핑크 컬러를 이용해가지고 경계선을 좀 펴주신다고 생각하시고 발라주세요. 역시 언더 부위도 경계선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실버 컬러를 이용해가지고 포인트로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언더에도 이렇게 가운데 쪽에다가 해주시고, 그런 다음에 이제 이 가장 밝은 색상 있죠? 라이트에도 이제 하이라이트 추가된 부위가 있다고 한다면 이 눈 앞머리 쪽 있죠? 한 번 더 터치해 주시고, 인중, 그 다음에 턱, 그 다음에 광대뼈 쪽에. 이렇게 하이라이트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. 네, 이번에는요, 잘 쓰지 않는, 안 쓰는 컬러들 이용해서 다양하게 연출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첫 번째는요, 하이라이트로 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. 이런 하늘색 컬러들 같은 경우에는 이 광대뼈라든지 얼굴에 홍조가 있는 부위 있잖아요. 이런 형광빛이 도는 하이라이터가 표현이 되기 때문에 얼굴이 환해 보이면서 리프팅 돼 보이는 그런 효과가 돼요. 그래서 살구빛 피치 컬러들 이용해가지고 색소 침착이 있는 부위 있잖아요. 이런 부위는 또 이렇게 핑키시한 컬러를 이용해갖고 옐로우 톤이 도는 이렇게 콧대 중심 부위를 이렇게 살려주세요. 또 제가 이 사고 섀도우 중에서 정말 컬러감이 너무 예뻐가지고 입술에도 충분히 사용을 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지금 뭐 아무것도 돼 있지 않는 상황이지만은 이렇게 입술에다가 톡톡톡 이렇게 해주시면은 고급스러운 윤과 같은 그런 텍스처를 가지실 수 있어요. 그리고 이렇게 골드 펄 같은 것들 립 라인으로 사용하세요. 립 라인으로 대신 이렇게 발라주시면은요, 입술이 얇으신 분들은 입술이 이렇게 도톰해 보이는 그런 효과를 가질 수 있어요. 이렇게 다용도로 아이섀도우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.
팀장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. 젤 아이라이너 말고 섀도우로 눈매를 연출하는 방법이 없을까요? 아, 섀도우로? 네. 젤로 그리는 게 불편했어? 아이라이너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클렌징 할 때가 너무 귀찮고 잘 안 지워져가지고 불편하더라고요. 그렇지. 아무래도 섀도우로 하게 되면 조금 스피드하게 그릴 수도 있고 지울 수도 있겠지. 섀도우로 이렇게 라이너를 딱 찍어, 먼저 그 점을 찍은 다음에 그 안을 이렇게 섀도우로 채워서 그려주면 끝이지. 그러니까 뭐 젤이라든지 우리가 리퀴드 라이너를 쓰는 것처럼 똑같이 섀도우로 이렇게 그려주면 돼. 쉽지. 끝이에요? 응, 끝이야. 응, 해봐. 그 대신에 이 라이너를 그릴 때는 이렇게 납작한 형태의 브러쉬로 그리게 되면은 정말 쉽게 그릴 수 있어. 눈을 뜬 상태에서 라이너를. 오히려 더 쉽지 않아? 네. 펜슬이나 뭐 리퀴드나 젤보다도 더 쉽지. 근데 제가 여기 밑에 눈매가 올라가 있는 편이어서 연출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해요. 그러니까 은비가 어리잖아. 또 나이가 어리고 그래서 또 눈매도 많이 이렇게 올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라인을 많이 올려서 그릴 필요가 없고 눈을 뜬 상태에서 내 눈매에 맞게끔 라이너를 이렇게 그려주는 거야. 눈매가 너무 올라가 보이지 않게끔 이렇게 해주는 거지. 한번 그려봐봐. 어때? 은비야, 신기하지? 네, 훨씬 눈이 길어지고 더 안 올라가 보이는 것 같아요. 그지? 훨씬 순해졌어.